헬로 지성님, 안녕하세요. 안녕. 오모. 오모 뭐야? 아빠가 벌써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하이. 잠깐? 밥이 생각보다 빨려가지고, 밥이 좀 빨려가지고, 좀, 열어드렸습니다. 오늘도 바빴어? 아니, 오늘 그렇게 안 바빴어요. 오늘 그 팬사인회를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냥 왔습니다. 지금이에요. 두 명밖에 없었어요. Will you marry me? 오늘 아 이게 메이크업 지운 상태로 보여줬을 텐데 오늘 점도 완전 찍었어요, 확실하게. 머리카락 왜 이렇게 상했어요? 바스락거려 막 그러게요. 그래가지고 제가 염색을 안할 겁니다. 네, 여러분 제가 좀 왔다 갔다 했죠? 팬숍이다. 안녕. 하이 팬숍.
네, 라방이 왜 자꾸 끊겼냐면은 핸드폰에 근데 이제 끊길 일이 없어요. 핸드폰에 그냥 카톡을 지워버렸습니다. 카톡 알람 못 끄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지웠고 끝나고 다시 까면 되죠 뭐. Can you kangaroo please? It's our episode. Current 뭔 말이지? 해피송. 매일이 내 birthday. 매일이 내 birthday. Tripping kangaroo. 캥거루 좋아하시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. 왜 그러지? 저는 무조건 더 뱃이 더 좋습니다.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요. OMG, so happy, thank you, 지사. 아, 팬숍 왜 이렇게 귀엽지? 저글 쓰는 직원 누굴까? 팬숍. 궁금한 게 뭐냐면은, 제가 완전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, 이제 근 완전 1년 동안 그냥, 앞으로 1년 동안 염색을 아예 안할 거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, 이게 또한 흑발하고 한달 지났나 지금 한두 달 되는데 벌써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더라고요. 만약에 그 1년을 못 기다린다면, 제가 1년에 그 약속 깨고 그냥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한다면 뭘로 할까요? 저번에도 어떤 색으로 할까 물어봤었긴 했었는데, 지금 그냥 내 자신한테 최선의 머리색이 뭘까 궁금하네요. 아, 그리고 여기는 제 집입니다. 집. 핑머, 핑머, 핑머. 핑머인데 약간 너무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. 핑머는 좀 뭔가 너무 아이돌 머리 아닌가요? 뭔가 절대 밖에 나갈 수 없는 머리. 그리고 약간 핑머가 약간 저한테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핑거 좋은데, 예쁜데, 애매하더라고요. 근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곧 이제 광야 클럽이 사라지고 위버스로 하잖아요. 위버스로 하니까 거긴 또 이런 라이브 기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아마 인스타 라이브는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요? 뭐 마지막 아니더라도 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럴 것 같아요. 네, 미리 말해주고 싶었고. 하늘머리 한번더 위영 때 머리예요. 위영 때 머리 괜찮지? 그거 괜찮죠? 사실 그때 생각을 해서 좀 파랑 머리를 한 건데, 또 똑같으면 안 되니까 좀 진한 파랑을 했었죠. 근데 아예 위영 머리랑 똑같이 하늘 머리 나쁘지 않다. 하늘 머리 좋은데요. 밥뭐 먹어? 아, 나밥 시켰다고 했었지. 저 고기 시켰어요. 방금 운동을 해가지고. 사실 운동하고 난 직후에 바로 그 고기나 그런 걸 먹었어야 되는데,
라이브 조금만 하고 먹으려고요. 아, 원래 바로 그냥 오자마자 들고 밥 오면은 밥 먹으려고 했었는데 밥이 너무 빨리 왔고.